202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욘 포세는 그의 대표작 멜랑콜리아 1과 2를 통해 노르웨이 화가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생애와 그의 예술적 순간들을 포착하였습니다. 멜랑콜리아 1은 화가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청춘과 그의 예술적 열정, 그리고 그가 겪었던 대내외적인 갈등들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그를 둘러싼 사회와의 갈등 사이에서 불안과 우울, 편집증적 망상에 시달립니다. 동료 학생들의 잔인한 장난에 상심하여 독일에서의 유학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난한 환경에서 예술을 계속하게 됩니다. 멜랑콜리아인은 라스의 누이인 올리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올리네는 치매에 시달리며 그녀의 오빠 라스의 추억을 되살립니다. 작품은 그녀의 눈을 통해 라스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라스 헤르테르비그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풍경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욘 포세는 멜랑콜리아 1과 2를 통해 라스 헤르테르비그의 생애와 그의 예술에 대한 깊은 경의와 공감을 표현하였습니다.